정의당도 남북협력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김웅호 인천시장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내용을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김웅호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통일시대의 인천은 평화수도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첫 과제로 서해 평화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의 해양주권 확보를 통해 서해의 평화가 찾아오면 곧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거란 주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수성을 말하며 기본권을 제한했고 형평성을 이유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생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북을 잇는 경제특구 건설도 제시했습니다. 11년 전 14 남북 공동선언에 언급된 해주 경제특구를 부활시켜 해주와 개성, 인천을 잇는 삼각경제협력벨트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영종, 강화와 연결되는 서해안 땅길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공항과 항만, 북한의 주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여 동북아 중심의 공항과 항만 기반을 구축하고 영종, 강화,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안 땅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남북 공동수역에 서해평화공원을 만들고 한강 하구를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의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그동안의 남북 공동선언에서 서해평화가 여러 차례 강조된 만큼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평화를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 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